현재 3세대까지 출시된 애플의 중국기 스마트폰 라인업 아이폰 SE는 가장 최근 제품까지 아이폰 8의 폼팩터를 재활용하면서 본 시리즈의 노치가 적용된 지 7년차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홈버튼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4세대 제품부터 홈버튼 디자인이 아닌 노치가 들어간 베젤리스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심지어 LCD 디스플레이도 아닌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아이폰 11이나 아이폰 12 정도의 폼팩터를 재활용해서 전년도에 출시된 HB 탑재되어 출시가 된다면 베젤이 너무 넓어서 거부감이 있는 홈버튼 아이폰 SE보다 더 많은 수요를 가진 아이폰 SE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회로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폰 SE 4세대는 내년인 2024년 출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전 세대인 아이폰 SE 3세대가 2세대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14 플러스 등 프로의 하이 모델 제품들의 판매가 애플의 예상보다 부진했으며, 아이폰 14 시리즈에선 아이폰 14 프로가 흥행하면서 2024년 아이폰 SE 4세대 출시가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그 소식이 나온 이후 SE 4세대는 애플의 자체 모뎀 칩을 탑재하는 것으로 개발이 재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저가 가격에 강력한 성능을 지닌 OLED 노치 아이폰이라면 이전 세대의 아이폰 SE보다 수요가 더 클 것으로 보이지만, 2024년에 출시된다 하더라도 봄 시즌에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단 말이죠. 결국은 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문제는 이 기간이 1년이 아니라 2년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페이통 인터내셔널의 분석가 제프푸는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아이폰 SE 4세대는 2025년에 출시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애플이 인텔 모뎀 사업부를 인수하여 개발 중인 자체 5G 모뎀이 TSMC에서 생산되고, 애플 5G 모뎀을 아이폰 SE 4세대에 탑재하여 2025년에 출시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현재 아이폰 SE 4세대의 출시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갈리고 있습니다. 두 달 전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민치관은 애플이 아이폰 SE 4세대를 6.1인치 OLED와 자체 5G 모뎀을 탑재하는 것으로 개발을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고,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턴트의 CEO 로스 영은 SE 4세대는 BOE의 6.1인치 OLED를 탑재하여 2024년에 생산될 것이라 언급했으며, 2월에 개최된 MWC 2023에 참가한 퀄컴의 CEO는 애플이 개발하고 있는 자체 5G 모뎀은 2024년에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올해 아이폰 15 시리즈는 일반 라인업도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년도 아이폰과 급 차이가 생기긴 했지만, 지금까지 아이폰의 가격 구성은 최신 아이폰, 구형 아이폰, SE 순으로 구성이 이루어졌는데, 2024년에 출시가 된다면 구형 아이폰과 SE의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라인업과는 방향성이 다른 출시 시기입니다. 과연 2024년이냐 2025년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SE 4세대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